자, 여러분들 외국 여행할 때 무엇이 가장 기억에 남으세요? 여행지의 풍경과 음식 아닐까요? 그 나라의 거리를 걸으며 공기와 분위기를 기억하고 또 식당에서 현지 음식을 맛보는 것으로 여행의 목적을 다 이뤘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.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도 마찬가지인가 봅니다. 제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가장 선호하는 음식이 한식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. 제주도와 제주관광공사가 신한카드의 소비 데이터를 기반으로 추정한 결과인데요. 미국과 일본, 대만, 중국 등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제주를 찾은 8개 나라 관광객들의 80%가 한식 음식점에서 식사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한식을 가장 많이 찾은 이들은 일본 관광객이었고요. 다음은 인도네시아와 대만 순이었습니다. 한국 관광객 전체를 대상으로 한 자료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비슷하지 않을까요? 중국인들의 방한 단체 관광이 시작됐습니다. 관련해 흥미로운 부분도 있는데요. 중국 관광객들은 한식 다음으로 치킨을 선호했다는 겁니다. 지난 4월 중국의 한 시장 조사업체 설문을 보면 중국인 여행객들의 최근 해외여행 방문 목적 1위가 현지 음식 체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한식과 치맥을 잘 활용한 관광 상품이 나온다면 유커들에게 한국에 대한 좋은 기억을 줄 수 있지 않을까요? 지금까지 SN 뉴스였습니다.